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 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고난 중에도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입니다. 이 제목 뭐가 감이 오죠? 고난 중에도. 사실 이 가는 우리 인생의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에 근신하고 깨어라는 거예요. 왜 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인데 근신하고 깨어야 하느냐?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때문에 은혜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오세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 은혜인 거예요. 영원히 슬프거나 아프거나 고통당하는 일이 없이 그냥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그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 은혜, 그것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는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근신하고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신하고 깨어있는 그 사람들만이 은혜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바라지 않는데 어떻게 근신하겠어요? 절대 아니죠. 그 심령이 항상 주님을 향해서 깨어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바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보면 주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 책망할 것 없이 주님 앞에 준비되어 주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근신하는 심령이 되어지길 원하셔요.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무엇으로 허리를 동여요? 진리의 허리띠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책망할 것이 없는 정결한 신부로 만드는 그것을 위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당신의 뜻을 세우신 분이에요. 아멘. 시작하셨어요. 그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계속 일하시고 결국은 성취하셔요. 그 이름이 여호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의 하나님,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시작하셨고 그것을 계속 일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취하신 일을 보았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느냐?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율법을 그 몸에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날이 시작된 거예요. 모든 것이 맞춰진 때 이제 뭐가 다시 되냐면 시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마침은 뭐에 대한 마침이에요? 율법에 대한 마침이에요. 그리고 뭐에 대한 시작? 복음의 시작. 아멘. 약속하신 그분이 오실 것을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기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가 없는 길로서 생명의 길로서 나아가는 시작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 나는 그 이름을 위해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나는 일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싶은 말은 뭐냐면 나만 의지해라. 나만 너희의 구원이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로 오신 여호와이신 걸 믿는 사람이 고난에 근신하면서 깨어서 가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왜 이 고난 중에도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진멸했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기 때문에 마귀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담을 자기 수하로 만들어서 자기가 왕이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거기서 건져내셨으니까 이제 믿는 자들은 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으로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니까 마귀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게 되어지고 자기의 사람, 자기의 종으로 삼았던 자들을 빼앗기게 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일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 우는 사자는 뭐예요? 굶주려 있는 사자인 거예요. 닥치는 대로 움켜 삼키는 사자인 거예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삼킬지를 모릅니다. 주님이 그걸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 참으로 비참했어요. 사람들이 마귀가 완전히 그 얼굴을 확 사로잡는 순간에 눈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어지면서 볼 수도 없어요.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자가 될 뿐이더라고요. 사단이 그와 같이 사람들을 핥히고 지나가는데 그 속도가 번개 같아요. 샥샥샥.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소경이 되어져요. 피투성이 소경.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은 우리의 대적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에요. 그는 굶주린 사자처럼 참 찾아다니기 때문에 자기의 먹잇감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서 바다 끝 모래 위에 섰다라고 말해요. 왜 거기에 섰냐?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섰다고 말합니다.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남은 자손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후손이 되어지고 그의 자손이 되어진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 끝 모래 위에 섰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단은 자기의 권세가 끝났고 이제 곧 그는 영원한 심판의 노예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여유가 만만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둔해져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시대예요. 정말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시대라고 생각한다면 호시탐탐 내 주위에서 어떤 상황이든 벌려서 나를 영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끔 끊어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잠시도 방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문 앞에 도적이 와서 호시탐탐 내 집에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려고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 문을 얼마나 자물쇠통을 여러 개를 만들고 꽁꽁 잠궈 놓을 거예요. 창문 아무렇게나 열어놓겠습니까? 아니죠. 아주 견고하게 창살도 만들어서 창문마다 봉하고 문마다 봉할 거예요. 내 심령이 그와 같아야 합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물쇠가 꽉꽉꽉 모든 통로 속에 다 채워져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서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어느 쪽도 틈탈 수 없도록 말씀으로 완전 무장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틈을 타고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삼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만큼 무장되셨습니까? 얼만큼 무장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얼만큼 이 시대에 내 영혼이 그렇게 위기감을 느끼면서 깨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만 그렇게 되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한 말씀이 이 땅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서 어떻게든지 택한 자들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 하나님이 택해서서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만든 그런 자들조차도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마귀는 굶주린 사자를 생각하세요.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영혼 하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에 얼마나 혈안이 되었지. 주님이 이제 기도 중에 본 것들이 있었는데 바깥에 적군들은 무장을 해가지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무리가 군대 무리가 꽉 쳐 있는데 전쟁에 나갈 때 땅을 막 이러면서 막 함성을 외치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오기만 해라. 그냥 단번에 다 죽이리라 그러는데 울타리가 딱 쳐 있어요. 울타리가 있는데 나무 울타리. 근데 못 들어와요. 근데 그 안에 주의 백성들이 있는데 이 백성들은 무장 하나도 안 돼 있고 룰랄라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에 있다고 그 문제를 보면서 그것 때문에 이게 뭐냐면 뚫린 거예요. 고난 중에서 더욱더 우리를 근신하라는 건 더욱더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으로 깨어서 그 모든 어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들이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해서 보고 알고 그것을 차단시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그 고난을 보지 말라고 하는 거.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져요. 그렇게 말하세요. 마귀가 지금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치고 들어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아마 모든 노력을 다 하실 겁니다. 바깥에 지금 홍수가 나서 물이 우리 집 안으로 침범해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을 열겠습니까? 아니죠. 두려움에 떨면서도 뭔가는 할 거예요. 안 들어오게 하려고. 이 세상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택한 자라도 그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와 같이 너는 고난 중에도 근신하며 깨어있으라는 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 그렇게 지금 속고 있고 그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저들도 건져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어야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생명이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빠져가고 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배에 타 있어야죠.
예수님의 배에 타올라서 그의 보호하심 안에 있으면서, 그래야 구명조끼를 던지든 구명튜브를 던지든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해야 되는 건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굳세어야지 모든 생각과 마음이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아멘. 마귀는 이간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디아볼로스, 이간하는 자. 예뱀, 속이는 자. 그런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속지 않을 만큼 참 복음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데 뭘로 이간시켜요? 말로. 말로 이간시켜요. 하나님을 바로 못 믿게 어떤 다른 복음으로 이간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이 힘드니까 뭔가 좀 다른 거 없을까 이래요. 근데 죄송해요. 없어요. 십자가 말고 다른 길 없을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 설교만 듣다가 너무 힘들어서 사랑 얘기하는 설교로 바꿔 좀 듣는데요. 가끔씩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게 사랑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놔둬줘야 한다라는 말씀이 사랑 설교예요. 그거 외엔 다른 길이 없는데, 그것밖에는 구원의 길을 주지 않았는데 다른 걸 무엇을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죽어야 산다는 말씀에 준 게 없는데 내가 죽으라는 게 힘들어서 죽기 싫으니까 그냥 뭔가 달콤한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러면 그 달콤한 소리로 뭘 하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꼬시고 있는 거예요. 달콤한 소리 듣고 싶습니까? 그럼 예수 믿지 말아야죠. 믿는 게 뭐예요? 믿음은 십자가 안에 있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내가 갖느냐는 거죠. 육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육을 안 버리고 영의 것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게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복음에는, 십자가에, 복음에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라. 자,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십자가 이쪽, 육의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여긴 죄인이에요. 십자가 저쪽, 여기는 생명이 있는, 복음이 있는 의인의 삶, 여기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기 싫으면 교회 다니지만 믿음 없는 겁니다. 십자가 이쪽에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행위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반드시 모여야 돼요. 1년에 3번, 세 절기. 언제?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그때.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언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그때.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그때. 근데 이 세 가지가 뭘 의미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시작한 그때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한 백성이 되어진 걸 알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순절 칠칠절은 율법을 받은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래서 율법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 되어진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영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백성, 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와 같은 자들이 세 번째, 그들이 초막절과 장막절에 꼭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시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어떻게 그 길을 갔느냐는 거죠. 그들이 장막을 치면서 그 길을 갔을 때
그 장막은 하나님의 구름기둥 아래에서 하나님의 불기둥 아래에서 쳤습니다. 구름이 뜨면 그들도 장막을 걷어서 뜨고 구름이 머물면 그들도 그곳에 장막을 쳤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햇빛을 가려줬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 추위를 막아줘서 장막절에 장막을 치고 그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건 무엇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기억하고 그 광야의 삶에서 너희들이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 물을 마시면서 주 안에서 그 모든 길을 잘 통과했다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장막절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우리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매일 내가 그와 같은 장막절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장막절에 그들은 아주 기뻐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갖고 와서 함께 나누면서 먹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먹죠. 그리고 함께 먹으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잔을 나누라고 했어요. 지금 성만찬을 의식을 하는 거라면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해야 돼요. 왜? 모일 때마다 그걸 왜 하라 그러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희가 한 몸, 한 지체, 한 영의 사람, 그리스도의 한 백성, 한 몸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간시키려고 하고 마귀는 속아서 다른 것을 따르게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 외엔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행한 그 광야의 길이 얼마나 고난의 길이었는가 상상을 해보세요. 내 집이 없었어요. 내일 일을 몰랐어요. 내일 내가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하루하루를 내려진 만나를 거두어야 먹었고요.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반드시 세 곳을 통과해야 됐어요. 홍해를 건너야 됐고 광야를 통과해야 됐고 요단강을 건너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가는 이 모든 길에 이 과정 속에 그 길이 물도 건너야 되고 광야도 지나야 되고 고통스럽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내일 양식이 있을지 내일 마실 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삶이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내가 일을 시작했으니 내가 마친다. 너는 믿어라.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오늘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그런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는 나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다른 걸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의만 바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이 믿음이 어디서 난다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설교를 듣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러한가 해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외에는 믿음이 없고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 길 내가 가야겠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증되었사오리.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이 확증이 되어지고 여기에다 가슴에다 꽉 십자가를 못 받고 그것만 붙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십자가뿐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 그게 사랑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죄와 모든 사망에서 건져내었다. 이것만이 너를 모든 그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길이다. 주의 말씀을 항상 어디다 둬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그리스도 영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니까 초막절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계가 있어요. 새 절기를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될 때 우리가 그의 장막 안에 거하고 그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내 심령은 항상 근신하는 심령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박국 2장을 찾아보시겠어요? 하박국 2장 2절 3절 말씀을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정하신 말씀은 절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색이 돼. 우리 생각과 마음의 색이 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건 뭐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항상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반드시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이루세요. 내가 아무리 그것을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하신 때 반드시 이루는데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결코 더딜지라도 이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는 거죠? 기다리라. 우리가 왜 이 시대에 고난 가운데서도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느냐. 이것이 기다리는 자세거든요. 근신하는 자세는 주님의 때가 임할 때에 주님의 때에 그 정한 때에 그 일이 이룰 것이라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항상 믿음의 경주를 하지만 그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끝까지 말씀 붙들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75세에 말씀 받고 100세에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경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그가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경고하고 있고 어떻게 근신하고 늘 깨어 있으면서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자, 확신하는 자, 믿음이 굳건하고 견고하게 된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디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생각에 더딘 것 같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은 이루시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대요. 믿음에서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핏부림을 심령에 새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외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만큼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마구잡이로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무너뜨려요? 세상적인 것으로, 육체적인 것으로. 세상을 따라 살다가 마귀에게 삼켜서
지옥불에 던져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요. 심각할 정도로 내 심령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 알고자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아무리 협잡한 길이고 아무리 힘든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해요. 조금 쉬어가자 할 수 없습니다. 쉬었다 가자 할 시간이 없는 게 쉰다고 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치고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은 경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고 달리는 게 경주입니다. 아멘. 경주하다가 쉬는 사람 봤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경주하는 삶인데 그냥 경주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전쟁이거든요. 경주를 하는데 이게 전쟁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가야 되는데 칼을 가지고 막 싸우면서 가는 걸 상상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면서 가는 것은 내가 칼을 갖고 싸우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걸 의미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건 그냥 은혜 속에서 있으라 이 말이에요. 내 모든 생각이 내 모든 마음이 주의 말씀 안에 다 사로잡히면 전신갑주를 입은 거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으로 탁 치는 거야. 모든 문제가 올 때마다 말씀으로 치면서 그냥 은혜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삶입니다. 쉽죠? 그냥 은혜 속에서 그냥 할렐루야만 하면서 말씀만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고 말씀으로 다 막으면서 가면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달려가면서 말씀이 없으면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달려가는데 얘야 부르면 누가 부르지? 그리고 옆에 쳐다보면 그 순간에 벌써 넘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옆을 돌아보는 그 순간에 내 앞에 돌이 있거든요.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나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뭔지 여기서 다 말해주겠죠? 겸손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마귀는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아멘.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고. 주 안에서 정말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 주님을 가까이 하니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말씀을 가까이 하니 그 말씀이 내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게 하죠.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을 하니까. 말씀을 붙잡으면 성령의 소욕이 나를 움직이고 육체의 소욕은 떠나가게 되고 말씀을 안 붙잡으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의 소욕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하는 거. 그래서 그 말씀에 순복할 때 마귀는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손에 일하는 이 손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 늘 말씀으로 일하고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일하고 내 마음에도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이 땅을 살면서 육체 필요합니다. 육체 건강해야 되죠. 또 돈 필요합니다. 돈 있어야 되죠. 네, 주님 다 아세요. 다 주님만 믿고 가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런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고 하신 그 말씀. 우리 주님 안에서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근신하는 자, 깨어있는 자는 오직 말씀에 잡힌 자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육의 생각, 육의 지식, 육의 이론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고난에 근신할 수 있고 깨어 늘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고. 네. 모두가 동일하게 고난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육체의 소욕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 허락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야 되고 광야를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이 고난을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면 그때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전쟁을 해야 되면 이길 수 있게끔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건 믿는 믿음뿐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이론과 내가 뭔가 높아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라져봐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말씀 안에서 오직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은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 그런데 그것이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걸 통해서 거룩하고 성결되게 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려는 일을 하시지만 사단은 그걸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고 죽이고 멸망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 붙잡으시겠습니까?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나게 돼 있고 그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과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두 가지의 양면성 중에 나는 믿음의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육체의 것을 택하면서 마귀가 삼키려고 하는 것에 삼켜 먹힐 것이냐는 거예요. 이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늘 내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찾고 나아가야 이길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지 순간순간 치고 들어오는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우리도 가서 저 길 끝에서 우리 주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